최고라고 하더라도 약을 먹었을 때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진료를 보다 보니까 남자에게 여성형 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의 유전성 탈모 패턴 중에 꼭 여성형 탈모처럼 가르마 라인부터 연모화되기 시작해서 양쪽으로 점점 퍼지는 그런 확산성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향을 받는 부위가 옆머리, 뒷머리까지 넓어진 비정형 확산성 탈모, 두파라고 부르는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파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이 잘 안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두파 환자분들께서 약을 먹으면 꽤 괜찮은 효과를 보세요. 프로페시아보다 아보다트를 복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확산성 탈모 중에서도 옆머리와 뒷머리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정형 확산성 탈모, DPA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탈모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남성형 탈모와 탈모약의 효과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있는데요. 총 3,100여 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피나스테리드 1mg을 복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남성 탈모, 그러니까 노드 해밀턴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확산성 패턴 탈모를 보이는 분들을 나누어서 피나스테리드의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모두 약을 먹고 개선된 효과를 보인 비율이 대략 87%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그 효과의 정도에서도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산성 탈모라고 하더라도 약을 먹었을 때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형 탈모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탈모약을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